저분? 오, 슈퍼 게일. 어떻게 스턴이 이렇게 안 들어가냐? 적중을 얼마만큼 올렸는데? 아, 진짜. 어, 제가 400방 요정 같은데. 진짜 족밥이다. 스턴이 안 들어간다. 적중 저만큼 올렸는데. 아, 이거 답 있어요. 네. 적중 조금만 낮추면 돼. 물방 셋으로 가면 충분해요. 이거 뒤졌어 이제. 아니 어차피 스턴이 안 들어가니까 권능의 투구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. 검은 망령이 난 것 같아. 아, 스턴이 이게 적중이 이번에도 다 올렸는데 마흔이랑 80렙까지 찍고 부족한 게 없는데 스턴이 아예 안 들어가니까. 턴 절대 안 들어가네. 아우! 야, 어떻게 씨발 요정이랑 갔다가 격수랑 근거리로 붙어있는데도 지냐. 아, 진짜 족밥이다. 어떻게 씨발 말뚝들이 져버리냐. 스턴도 단 한 번이 안 들어가고. 이 비용신 같은 캐릭 이거. 아니 좀 씨발 거 리니지 W 관계자분들 어떻게 좀 해보세요. 에? 만에다가 씨발 1억 얼마서 스턴 독종 다 올려갔는데 단 한 번이 안 들어갔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를. 이럴 거면 차라리 군주를 해버리지. 아니 7 칼립소 까보까지 끼웠는데도 안 돼버리고 마에 방어를 다 올렸는데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스턴 때문에. 아니 들어가지 가니까 용캐릭들한테는 들어가도 풀어버려 스턴을. 스턴 이게 해제기가 또 있어가지고 바로 풀린다고. 진짜 돌아버리겠다 이거. 열받으려고 그러네 진짜. 성공이 오늘 퇴근하셔갖고 집에 가셔가지고 리니지M 변신 컬렉션 보세요. 인형이랑 적중 컬렉션을 한번 봐보세요. 리니지 2M이랑 두 개 다 제발 좀 부탁인데. 네? 아니 어떻게 적중 컬렉션이 신화에다가 전설에다가 영웅까지 다 풀인데 씨발 아무것도 없냐 적중이. 어? 아니 어떻게 된 거 개발자가 이걸 까먹은 것 같아 내 생각엔 진짜로. 아니 내성 자체가 이렇게나 많은데 말이 되냐고 이게. 야, 이 개새끼들아! 아니, 내성은 씨발 새끼들아. 다 존나게 다 쳐놓고, 씨발 나온 거, 적중은. 어떻게 단 아무것도 없냐? 이게 맞냐고. 아니, 택진형 이게 맞는 거예요, 진짜로? 어? 아, 기상을 얼마나 조수로 왔으면 갔다가 말뚝질로 갔다 저런 족밥한테 내가 지고 있냐고. 아, 몇 번을 이거 지금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야. 내성 컬렉션, 스턴 내성, 어? 동네성, 침묵, 슬로우. 여기도 스턴 내성 있지. 여기도 스턴 내성 5%에 홀드 내성에 적중 보여줘? 적중이 씨발꺼 풀컬렉션인데 이따구로 돼있다 이거 리니지 W. 어? 아니 이거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. 내가 징징대는 게 아니라. 아니 스턴이 하도 안 들어갔고 적중에다가 만에다가 존나게 올려놨는데도 씨발 아예 한 번이 안 들어가는데 비용신 씨발 같은 게임이 또 쌍욕 나오네 이거. 얼마나 밸런스를 걔 조수로 만들었으면 도대체가 어떻게 적중 내성 컬렉션이 이게 이렇게나 차이 나냐고. 권능의 투구에다가 격분의 장갑에 뭔 걔 조찌라를 다 떨어도 아예 들어가지가 않는데 씨발. 아니 적혈이 기사를 만나면은 이게 스턴에 대해 돌면은 좆됐다라는 거 뭔가 이런 압박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씨발남의 게임 같다 걔 기사랑 같다 걔 조수로 봐버리니까 맞잖아. 압박이 아예 없어. 아니 어떤 게임이 리니지가 씨발 스턴에 대한 압박이 없이 그 게임을 하냐. 진짜 답이 없어버리네. 진짜 덜어버리겠다 진짜 이거. 뭐래도 안돼버리니까 이거. 야 칼립소 까볼까 찾는데도 안되네. 칼립소 가서 리더기 씨 진짜 미치겠다 이거. 아 돌아버리겠다. 그 와중에 기사는 레버터 존나게 늘어요. 언데드 추가 데미지 검도 없어가지고. 아 물론 뭐 요정이 어느정도 좋을 수는 있는데 스턴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. 어? 이 스턴 걸릴까봐 딜릴까봐 배려해야 되는데 한 2000피에서
그리고 기사 같은 경우는 스턴을 넣으면은 배시를 못 써요. 딜을 못 넣는다고. 아 진짜 성경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요. 밸런스 강이 너무 안 맞잖아. 아 진짜 W만 하면은 이게 하루마다 이게 스트레스 받아버리니까. 아니 솔직한 말로 지부장형님처럼 원데미나 원명 존나 넣고 원치 넣고 하면은 내가 데미지가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하면 이해라도 해. 어? 저 물방 10새끼한테 저번에가 존나 빡치는 거야. 원래 리니지라는 게임은 기사가 요정을 이기게끔 돼 있어요. 에? 그리고 법사가 기사를 이기고 원래 이게 상성이라는 게 있잖아. 어? 여러분 아실 거야. PC 리니지부터 그 전통이야. 또 또 안 들어갔나? 제발 한 번만 들어가라. 저 부탁이니까. 어우 씨발 짜겠다. 이번에 스킨 나오면서 또 내성이 존나 올라갔어. 스턴 내성이 더 안 들어가. 더 답이 없어. 내성 몇이야? 스턴 내성이요? 잠시만요. 스턴 내성 10이요. 10? 10%요. 10%? 네. 자 제가 일단은 지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풀 스턴이거든요. 그리고 레벨이 7 차이가 나요. 7 차이. 스턴 넣어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봐요, 여러분들? 에? 야, 7레벨 차이에 스턴 내성이 10%짜리한테도 스턴이 안 들어간다니까, 이게. 자, 두 번째 넣습니다, 스턴. 또 삑사리. 이게 지금 리니지 W 밸런스야, 여러분들. 에? 저건 진짜 말이 안 돼. 핫도리 캐릭 여러분들 바로 템이 200만원짜리에요 제가 60억을 썼는데 스턴이 안 들어가잖아. 에? 스턴 내성 10, 10에다가 적중이 존나 높은데 80레벨인데. 에? 자 세 번째 스턴 들어갑니다. 또 실패. 에? 이거 리니지 W 관계자분들 진짜 이거 심각한 상황이야. 이게 어떻게 씨발 레벨 차이 자체도 7레벨 차이에다가 적중 내성이 이렇게 차이 나는데. 자 네 번째 스턴 넣을게요. 네 번 다 미스. 예? 원래 여기 스턴이 안 걸리나? 아닌데. 저게 군주나 법사였으면은 똑같이 내성 10%였으면은 잘 들어갔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근해피가 지금 사기예요. 아, 내가 근거비해피 때문에 그런 거야? 예, 네, 다치 때문에. 알디나서. 자, 네, 자, 드디어 들어가네. 다섯 번째. 아니, 스턴 자체가 근거리해피 영향력을 왜 받냐고 도대체. 스턴 적중인데 또 미스. 학교가 근해피 몇이야? 저 근해피야? 잠시만요. 35요. 35? 네. 이거 떨어진 건데 이거 피자. 내가 근해피 무시력이 근거리해피를 무시력 12거든. 아이 성구형 진짜 어떻게 좀 해봐요. 진짜 미치겠어요 나. 네? 그냥 개발자를 그냥 바꾸시는 게 맞는 거 같아. 아 몇 번을 얘기를 합니까? 형님 리니지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. 아 리니지 PC 리니지도 개발 오래 하신 분이 왜 이런 밸런스가 나오냐고 도대체가.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형님. 어떻게 변신이나 인형 컬렉션 자체가 BM의 컬렉션의 기반인데 어떻게 적중이 아무것도 없어요. 그 어떤 것도. 아니 진짜 이거는 뭐 야 타사 게임 개발자가 이거 개발한 거 아니야? 이건 뿌락치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야. 이게 말이 안 돼.